농구 선수 나왔습니다. 1, 2, 3. 자, 다 같이 믿어 봤어.
엄마 만나고 저녁에는 이 엄마 만나고 이 엄마 만나는 겨.
근데 이 엄마는 욕이 이런 걸 하는데 수상한데 이렇게 부리는데 야 그럼 엄마가 뭐 듣고 싶은 노래 없지요? 그럼 내가 엄마들 노래 그 성발 선생님 오랜만에 한국 가봅시다. 아 그거 말고 이제 미안해요. 성발 선생님으로 한국 갑시다. 아니 엄마가 있으니까 이제 그 노래를 그 노래 한국 남자 두 분만 딱딱 쳐주는데 성발 선생님 성발 옆에 있네 한국 갈게. 거기서 뭐 호응이 더 좋으면 동백 아가씨까지 한번 갈게요. 됐나? 조금 잘하네. 즉! 네? 저작 안 해놨어요. 미안해. 그 이제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 부르려고. 근데 이제 엄마가 계셔가지고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네. 지루해 주시는 거니까 조금만 빠르게. 즉! 디스코 갑니다. 경례.
양학기만 들어. 아니 구멍까지 필요하다. 자, 빨리 얼른 나가가지고 아버님도 사과해 빨리. 엄마가 대신 사과해 주세요. 얼른 나가. 가자. 차례 경례. 엄마 어디 가서? 왜? 담배 피러 간다. 담배. 엄마도 얼른 가자고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내 말 지켜야지. 잠깐 엄마. 엄마, 둘이 뽑을까? 엄마 거가 큰일 났네. 이거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네. 근데 저 둘이 어디 가는 게요? 니가. 까자 먹어. 시에서 혹시 일 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는 까자 먹으러, 엄마는 화장실로. 그걸 또 지금 들어간다. 지금. 야야, 일로 와. 어디 간대? 보고 지금 그걸 와, 나한테 옷 입는 걸 와보면 돼. 그, 안 재밌지. 신뢰가 더 특이하네. 나 오줌 누는 소리까지 더 들어볼래. 아, 지금 가자. 자, 다 같이 이제 신나게 가자. 뒤집어요. 자, 신나게. 다시 집에서. 네. 그러네.
미랑이 아닌데 가자 가자 하면 여기서 미랑이라고 이랬잖아. 미랑 맞지. 미랑 씨 삼남면. 미랑아 삼남면. 자 그러면 혹시 이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하시오. 내가 이제 한국 가. 에?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인자가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인자가 뭐길래? 그 노래. 네? 카리스마 킹. 아 그건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아 저거 한번 해드릴게요. 아 그 노래 부른 사람이 우리 풍관님 중에서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연락이 되면 좀 오라도 들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면 전화번호가 없네. 혹시 우리 가수 김영남 가수님 혹시 연락이 되면 조팔구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준비됐습니다. 전화번호 010-7149-5550으로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몰라요 하는 겁니다. 예. 얼른 전화 주시면은 제가 초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노래를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맨 처음에는 CD를 샀어요. 그 노래가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조금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갑시다. 남자킹에서 디스코로 갑시다. 사랑의 목소리. 약간 디스코 오버해갖고 사랑의 목소리는 먼저 하고 그거 합니다. 가슴아. 끝! 이거 끝! 정말 빨리 해! 으이! 슛! 네! 다가가지 마세요! 으이! 믿고 싶어.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장모님. 아유, 씨.
장모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큰 저형하고 우리 큰 형님하고 오셨는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장모님 무슨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십니까? 예? 아 평행선 오늘 내가 아까 평행선을 안 불렀네.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엄마 그 개똥얘기는 구석에 싸지고 여기 나만 좀 쳐다봐 주시면 계속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왜 개똥 얘기하려면 저 뒤에 가서 얘기하시고 앞에 그 VIP에서 앉아갖고 왜 이렇게 떠듭니까? 엄마 말밖에 안 들리네요. 오케이? 그 엄마 뭐 먹었노? 뭐 맛있는 거 먹었는데? 어? 김 먹었네. 자, 평행선. 자, 평행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요거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그러면은 이래. 오케이? 여보세요? 네. 됐나? 네. 30분. 왜 너 말만 잘 듣고 내 말은 안 듣는 거야? 아이씨. 네? 뭐 30분만 있는 뭐, 뭐라고 해? 30분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30분만 있는 거예요. 아, 언니 그럴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목소리만 깔으세요. 아 그래요? 여러분 평행선 한번 할까요?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아, 그러면 평행선 가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습니다. 갑시다. 다시 선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조파롱 버전이 아니고 우리 삼시기 버전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서 명품이니까 명품이니까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는 너밖에 모르고 이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갔지 여기서 나는 나밖에 몰랐지 나는 너밖에 몰랐지 이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다 같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한가운 길을 좋습니까? 네! 기대도 됩니까? 네!
노래 한번 할까요? 예? 주니어예요, 주니어. 예? 18번 있잖아, 18번. 18번 뭐예요? 아, 소풍 기타 인생. 아, 내가 그거 아까 낮에 했는 아, 그거. 이거. 나나, 한번 이거. 허명맹이 소리를 한번 할까요? 예! 아, 이거 안 되는데. 알았어요. 우리 천안 볼모님이 소풍 기타 인생을 좋아한답니다. 아, 또 음색을 좀 이런 음색을 좋아하시는가 보네. 특이한 음색을 좋아하시네요. 예. 그러면은 우리 전한 볼보님을 위해서 제 아버지 심심한가 보다. 예. 엄마 가시고 엄마 할아버지 가산다 아버지가. 그리고 엄마 가는 길에 욕 먹고 가자. 그래. 그냥 내가 줄게. 욕 먹고 가시고 내미리. 아버지 갔다 이제 따라가도 된다 이제. 안녕히 가있어. 좋은 시간에 있어. 네 또 놀러오게. 그 주변에 그 거지들 여쭈이 들어왔다고 좀 설명 좀 많이 하고. 알았지요? 네. 진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자 이제. 아버지 가니까 쫄쫄 가자. 근데 누가 오리지널인지 가리지네. 이제 모르겠네. 우리 아버지 오늘 불러야겠네. 모르겠네. 어머니는 와 뭐 하라고. 준비되시면 노래 한번 갑니다! 가자! 자, 디스코 오만! 으이! 가자! 좀만 빠르게! 무게만! 즉! 사람이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사람이라고 말해. 어? 뭐라고? 몰라요? 누가 사왔냐고? 몰라. 내가 그거 알면은 전쟁이 안 돼. 아, 전화번호 오빠야. 오빠, 잘 먹을게요. 그래. 가자! 자, 아이, 잠깐만. 아니, 지금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마 우리 삼시 군바가 할 때만 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할 때도 좀 이렇게 와 이렇게 좀 해줘 그래요. 지금 잠깐만 딱 한 번만 삼시 군바 말고 다른 군바 타 군바가 부르는 거 봤어요? 나쁘죠 차가. 왜 쿨을 할 때 그러냐 못 같이 딱 두 명 맞지? 다른 사람 없지? 아직 없지. 자 준비됐으면 딱 한 번만 가자. 다같이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맘을 받아주세요. 내 사랑은 당신이에요. 이 세상에 내려다 웬만한 사람 하고 싶은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언젠가는 당신을 우연히 만나 바보 같은 내 마음 고백할래요. 다 같이 나나나나 눈이 멀어 당신만 보려고 나나나나 귀가 멀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활구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명품 족발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근데 이 명품이라고 하려면은 그거 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나? 아니 해도 돼? 다 해요. 다 해? 누가 또 해? 다 해 가서 지금부터 이제 다음 볼 때는 저보고 족발국 품만님이 아니고 명품 족발국 품만님이라고 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아주 좋아. 그렇지. 자 지금부터 이제 저는 들어가고 이제 오르시나 방금은 가리시나 가짜요. 지금부터 진짜 명품 품바 우리 삼식이 품바가 나갑니다. 준비됐어요? 여보세요? 빨리 안 찍어요? 아줌마! 한 번만 더. 예? 해피마이 헤드스 아직 안 됐어요? 빨리 준비를 해야지. 안 되겠네. 교육님 시켜야 되겠네. 딸기 주스. 왜 준비가 딸기 주스? 어? 다 됐다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은 왜 천천히 하고 그냥 한번 이제 목 풀으라고 내가 노래 시키니까 그때까지 천천히 해. 알았지? 네. 알았지요? 왜 비발했어? 나 족발 거 아니야? 명품이야? 자 지금부터 우리 사기 분과 나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조용히니까 괜찮지? 아니 조금 더 이제 거기는 얘는 이렇게 쳐다봐. 아니 얘는 좀 큰게 됐다. 지금 내가 분위기를 띄워놨으면 시도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분위기를 더 망치려고 역대로 막 아주 나쁜 건데 진짜. 내가 요가 말할게. 아니 시발 내가 뭘 했는데. 아니 네가 바보야. 지금 나는 분위기를 맞춰요. 지금 못 찾아서 당황하긴 해. 나는 당황하지 마요. 웹핏이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 맞아 맞아요. 저기 그리고 웹핏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누나를 자 얘 누나. 아 진짜 누나예요. 아니야 나가 오빠요. 네. 다시 한번 저기 우리 팔구부부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어떻게 그 작년에 이제 또 떨어지고 나서 이제 올해 다시 이제 어떻게 인연이 지금 이제 마곡사하고 지금 여기까지 같이 이렇게 또 함께하고 그러는데 진짜 착해요. 예, 진짜로 이게 진짜 그 우리 달산이 품바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알만한 사람들은 진짜 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말 없고 그냥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은 은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진짜 착해요. 예. 진짜 셋다 만나네. 진짜 셋다 만나네.